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민수 대표의 오늘장 간판주 종목과 선정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의 희비가 상당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루였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는 NC소프트는 새 게임 내놨는데 오늘 별로 어떤 시장의 반응이 안 좋았었죠. 그런 과정 쪽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생각보다 서버가 남아난다라는 쪽은 아무래도 그만큼 인기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반응 쪽에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마감이 되는데 반대로 그 나머지 쪽의 종목들 대표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잘 이어왔던 게임 오딘의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또 이어지고 있는 펄어비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위협이 크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오히려 기대감이 더 작용하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판호를 검은 사막 모바일로 받은 다음에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어떤 예약 홈페이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잘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올해 안으로 출시가 이제 되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음 신작이죠. 원래 올해 말쯤에 같이 이 검은 사막 그 이후에 이제 붉은 사막이라고 하는 게임을 출시를 하면서 PC 버전 쪽으로 먼저 나올 거를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좀 지연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뒤로 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꺾이진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여전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또 잘 준비하겠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상황 쪽에서 어제 독일의 게임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표했던 또 하나의 게임, AR, VR을 활용한 가상현실과 연관된 도깨비란 게임, 이쪽에서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다 보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리면서 오늘 주가를 어떤 변화를 시킨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만 여전히 앞으로 어떤 펄어비스가 보여줄 여러 가지 위상을 생각하게 되면 또다시 눌림목대는 저점 매수 가능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펄어비스를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오늘 다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뭐 게임주들 당분간 좀 이렇게 상승 탄력 좀 볼 수 있다고 봐도 될까요? 종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타격을 좀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 쪽으로 한정돼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작 발표 기대감 있는 종목들 뭐 옥석 가리기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을 선정하셨는지 매매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도일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와 묶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리고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자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일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참 계획적으로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이 기존에 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매출도 잘 발생이 되고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알루미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 준비를 하고 그 진출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면서 오늘의 어떤 상승까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알루미늄 광폭 아변 제품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나온 뉴스에서 잘 보셨듯이 2차 전지 양극박이 또 원료로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어쨌든 롯데 알루미늄이라는 안정적인 어떤 매출적 확보가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양극박은 그 양극활 물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튬을 또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활 물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LG화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에코프로빈도 그렇고 전방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현재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재 물질을 증설하는 만큼 또 마찬가지로 이 양극박이 된 수호는 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롯데 알루미늄과 손을 잡고 증설에 나서게 되면서 상장량까지 늘리게 된다라면은 이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테마라기보다는 앞으로 매출과 연계되는 실적주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뭐 소위 말하는 동전주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올해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동전주가 아닌 실적주 그리고 중형주로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 알루미늄과 손을 잡게 되면서 내년에는 뭐 빠르면 뭐 올해도 흑자가 좀 전환이 될 것 같은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이 숫자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오늘
22%가량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은 고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감에서 숫자 즉 실적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라면은 추후에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이라 미늄 외국인들 수급 이번 주 계속 들어오면서 급등세 타고 있는데요. 지금 비철금속주들 지금 전반적으로 또 상승 흐름이 있어요. 조이라 미늄 외에도 알루코도 그렇고 태경산업 전반적으로 삼화 알루미늄도 그렇고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 네. 이런 비철금속 쪽의 어떤 흐름은 어떤 네. 의미가 있다 보이십니까?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잘 아시다시피 올해 1분기 때 그 포스코를 중심한 철강주라든지 기존에 어떤 화학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될 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히 많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게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는데 5월 달에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좀 꺾였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다시 유가가 지난주부터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행하는 흐름이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자체, 그러니까 종목들의 모멘텀이란지 업종에서 다른 모멘텀이 나타났다든지, 그러니까 호재가 나타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여기에 대한 동행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다른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이 유가 상승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일 알루미늄과 기존 어떤 비철금속과는 좀 차별화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지금 올장 간판주로 삼성전기도 주목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같은 날 또 IT 쪽에서 강하게 변화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쟁쟁한 경쟁사죠. 무라타에서 공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공장을 가동 못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익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들이었고요. 게다가 또 대만의 야교라고 하는 업체 쪽에서 이제 수동 소자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가 상대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쪽도 같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이 관련된 MLCC 쪽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자동차 출하량이 생각보다 좀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아직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오히려 출하량이 원활하게 나오고 또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수요들이 다시 확대가 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분위기가 오히려 어떤 삼성전기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라타라는 회사가 얼만큼 가동을 중단을 오래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단기적인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향들 보면서 삼성전기를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역시 이번 주 계속 상승 흐름 타고 있는데요. 이거 매매 전략 지금도 들어가도 괜찮을까 싶은 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봐서는 당장 여기서 딱 사서 그 다음을 노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장이 좀 묵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좀 바라보시면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체크 요인들도 몇 가지가 있죠. 이를 좀 확인하신 뒤에 좀 천천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현재 3%대 오늘까지 좀 상승하면서 17만 9,500원 선 현재 종가 형성할 예정이고요. 앞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88,200원 선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게임주들 상승 흐름 있지만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말씀 조언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조일 알루미늄도 역시 20% 이상 상승하면서 1,795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